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론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는데요. 요새 조금 생각보다 좀 바빴어요. 뭐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. 뭐 열심히 계속 움직이면서 매장 정리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저는 이제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. 근무자들이 다 못해놓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뒷작업을 많이 해요. 근무자한테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해야 되죠. 사장도 해봐야지 근무자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. 그리고 오늘 추석 전날이잖아요. 추석 전날인데 저희 점포는 이제 실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근무자들 한 분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떠나신 관계로 제가 오늘도 근무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근무를 대타를 잠깐 썼지만 내일은 아마 새벽에 근무해야 될것 같아요. 도장을 잘 찍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 도장은 잘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함부로 찍으면 네, 이렇게 저희 지금 여기가 네, 워크인이라는 곳인데요. 네, 냉장고죠. 네, 지금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손님들이 얼만큼 필요할지 몰라서 물건을 좀 많이 쟁여놔요. 그리고 물류센터도 쉬다 보니까 네,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일단은 창고 정리 좀 할게요. 우리나라 과자가 참 좋은 게 질소가 많아서 싫다고 했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질소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. 과자가 이렇게 넣어도 손상이 안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질소 많은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좋더라고요. 그리고 내일부터 들어갈 행사, 아이스크림 행사인데요. 이것도 가격표로 지금 코팅 좀 발라서 해놔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따가 12시에 가격표를 싹싹싹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. 한 달에 한 번씩은 네, 전단 기간이라서 네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하냐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, 저희 옆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습니다. 저희랑 중복되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. 뭐 편의점이 많은 걸 팔긴 해도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,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지만, 뭐 슈퍼죠. 슈퍼 편의점하고 똑같은 담배랑 귀찮은 건안 파는 거죠. 쓰레기 봉투나 이런 거. 저희는 쓰레기 봉투도 팔고, 버스카드도 충전하고, 그래서 돈이 안 돼요. 네. 돈안 되는 서비스까지 판매하는데, 네, 사람들은 그걸 좀 몰라주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. 요거는 이번에 제가 가격을 200원씩 낮췄고요. 개당 1,000원씩 해서 3개에 2,000원짜리 과자를 팔 거예요. 그다음에 1등급 난은 뭐 저희가 밀고 있는 거죠. GS에서 밀고 있는 1등급 난 2,800원에 판매하는 거죠. 10구짜리입니다. 뭐 편의점이 항상 비싸다고 말씀하지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. 그거는 마트를 가든 슈퍼를 가든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. 싼거 있고 비싼 거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끝나요. 뭐 물을 뿌려도 되는데 물 뿌림 없이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잘 붙어요. 일단 가격표는 맥주 쪽에 다 끝났고요.
끝났는데 지금 행사가 안 들어간 게 스텔라담이 안 들어갔네요. 이게 중단이 걸렸고 지금 저희가 재고가 10개가 있는데 아 요거는 아마 제가 다르게 다른 루트로 좀 팔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행사를 빼주니까 아, 좀 난감하네요.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주류 쪽의 가격표는 다 바꿨고요. 저 에스텔라담은 제가 어떻게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놈이죠. 추석인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.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네요. 네. 가격표를 해야 됩니다. 기존 거 연출물들은 다 뺄 거예요. 다 끝난 거 있지. 나 걸레도. 아, 왜? 왜 한숨 쉼? 유연서 어떻게 갈비가 찢어버려요? 아니 그렇다고 여기다 붙이면 아니 그러니까 얘를 좀 쳐야 되는데 샤프랑 와 밖에 춥다 이제 아 뭐가 추워요 시원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춥다 시원하다 샤프랑 이거 한 개 있어요 여기다 붙여놓지 이게 원 플러스 원이라 두 개까지 다 있어요 진짜 원 플러스 원 이렇게 아니에요? 오늘은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안녕. 사요. 일본인데. 안녕. 가겠습니다. 잘 사요. 잘 살아요. 내리추석. 내리추석. 아, 맞아. 가격표 없는 걸 해놓고 가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. 지금, 그래서 지금 뽑고. 이제 이것만 꽂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새벽 2시 다 돼가는데 빨리 하고 가야죠. 네,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